네,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김봉현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검사장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봉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빙성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좀 따져보기로 하고,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대검과 법무부가 각자 입장을 냈는데 상반된 입장들이 나왔죠. 그런데 대검의 입장이 충격적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히 그 대검이 그 검찰 조직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혐의가 지금 의혹이 제기됐고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감찰을 진행하는데 그걸 가지고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대검이 허위사실 공표를 한 추미애 장관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고검장님, 혹시 이런 발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수사에 대한 그 말씀은 아직 들어보지 대검의 이런 못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따로 없으시죠? 어제 그 대검 입장문 그 예. 내용 말고는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지도 불분명한데 처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대검이 이런 식으로 장관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언론 플레이고 정치 행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김봉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한 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김봉현 씨는 법정에서 위증 처벌을 감수하고서 최근에 10월 16일 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진술 방향대로 협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법원에서도 위증 처벌을 감수하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높다라고 본 의원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건이 저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채널A 사건이랑 연결이 됩니다. 보셨습니까? 채널A 녹취록인데요. 한동훈을 만난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장님께서 뽑으신 네 명은 다 라임으로 갔다. 이 얘기가 이때부터 이미 나옵니다. 이게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채널A 기자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게 윤 총장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 모두 라임 사건 처음부터 관련성이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다음 보이죠. 아, 그 전에 남부지검장님, 이거 파견된 검사들 4명에 대해서 일반 사건 배당했습니까? 일반 사건 배당했습니까? 아니면 라임 사건만 처리하겠습니까? 빨리 답변해 지금 주십시오. 아마 그 형사 6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일반 일반 사건 형사 배당 안 하는 사건을 데죠? 예, 네. 주로 라임 사건을 처리했을 것 다음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서울경제신문에서도 그래서 저기 파견된 검사 4명을 저렇게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남부지검장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수사 안 맞고 검사 접대 의혹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또 나름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분 말씀하시는 게 신빙성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남부지검에서 옵티머스 수사를 총지휘했던 이 송사면 전 검사장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 S모, 여기 뭐 이름이 나오네. 스킨앤스킨의 회장 변호를 맡았죠. 이게 지금 자기가 공무원이, 특히 검사가 본인이 처리한 사건을 이렇게 변호하는 게 합당합니까?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변호사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수임 제한도 있고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검사장의, 전직 검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매우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예. 이 사건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진행 중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직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 존경하는 그 김종 김용민은 그 말씀하신 그 사건. 저 중앙지검장님 마이크 예. 앞에 바짝 대시고 예. 크게 말씀하십시오. 그 사건 그 수임을 오티머스 사건 수임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라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라임이면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라임을 수사했던 당장 수사 지휘를 했던 검사장이라 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이시죠.
자, 이거 검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당 유력 정치인 이거에 대해서 이재호 전 그 의원이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시절 영입한 현 충북도당 위원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박근 변호사가 자기가 언본을 진술서 언본 하겠는데 황교안 대표라고 써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말이 맞다라는 걸 전제했을 때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맞다는 걸 전제했을 때 몇 가지 또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검사장이라고 지목된 분과 우리은행장 로비했다고 했는데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장 부행장관은 동향입니다. 이 정도면 로비했을 정황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게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임한 게 아니라 펀드 판매와 관련된 로비였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또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라임 자산 운용이 왜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로만 됐나를 봤더니 라임 자산 운용에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임 자산 운용의 관계사인 DA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사건 신한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이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관계사로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로 뛰었던 이모 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라임 자산 운용의 관련사인 동양네트워크의 부회장입니다. 이 정도면 왜 라임 사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를 그리고 왜 여권을 향한 수사로만 진행됐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전에 우리 서울 고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울 고검장님, 이걸 먼저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검사 비리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그 김봉현 씨가 진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검에 제대로 보고가 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 고검장님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현안에 대해서 고검장은 상세한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답변해 없습니다. 이게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보면 남부지검은 상급청인 서울 고검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뭐 중요 현안에 대해서 보통 고검에는 상세한 보고. 규칙을 지금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부지검장님? 이 사건이 입건이 됐나요? 어떤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야당 정치인과 검사 비리 사건 입건이 됐나요? 야당 정치인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겁니까? 검사 비리 사건 입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검사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입건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전혀 우리가 지금 안 바가 없습니다. 입건이 됐습니까? 네? 입건이 됐나요, 야당 정치인 사건은? 그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주요 참고인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어서 안 됐죠 아직. 그거는 지금 수사상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내사 사건이나 증정 사건 처리되고 있고 입건 안 됐죠 이 사건. 어쨌든 그 사건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입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답변 못 하시겠어요? 예,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